오늘은 천안에 있는 흑석산장을 가볼 예정으로 출발해봅니다. 그런데 공주 근처를 지나다 보니 멀리 멋진 조각상들이 보여 바이크를 돌려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은 백제오천 결사대 출정상이라는 멋진 조각상이 있는 서북공원이었습니다.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싸워 죽은 백제시대 오천 결사대의 무국중조를 기리기 위하여 세워진 탑으로 백제문화재 행사에 오천 결사대 충혼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매년 백제문화재 시 오천 결사대의 위국중조를 기리는 오천 결사대 충혼제가 이곳에서 거행된다고 합니다. 주요 조형물은 백제의 문, 오천 결사대 출정상이 있습니다. 구여를 지나 천안에 있는 흑성산성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산정상의 산성이 있지만 그곳까지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서 바이크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흑성산성은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흑성산 정상을 둘러싼 산성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충청도 목천현에는 흑성석성은 형치소에 있는데 높고 마다 둘레는 739보이며 우물 한 개가 있는데 동절기와 하절기에 반은 마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흑성산성은 석축으로 둘레는 2290척이고 높이는 6척 가운데 못이 하나 있고 가물 때에는 비를 빈다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국립기념관 뒷산으로도 알려져 있는 흑석산은 많은 이들에게 가볍게 등산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독립기념관까지 살펴봅니다. 오늘은 혼자서 금강을 옆으로 유유자적하게 라이딩을 해보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금강보도 알게 되어 잠깐 멈추고 드론으로 살펴봅니다. 해가 기울어져가는 금강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22년도 가을이 깊어갑니다. 어쩌면 올해 마지막 가을 라이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바람이 검이었습니다.